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사느냐 죽느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뮤지컬 햄딘 더 라이브에 나오는 노래죠. 예.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나 어떻게 해. 아, 여기 되게 좋은 거죠. 해 소리. 어떻게 해. 하. 이거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여러분 삽으로 퍼올리는 느낌. 야. 여러분이 저음 낼 때나 이럴 때 노래 느낌을 저음에서 줄 때 이 호흡을 삽으로 푸는 것 같은 이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어떻게 해야 하나 운명의 길 걸어온 걸까. 이 느낌 진짜 중요해요. 하나 운명의 길 걸어온 걸까. 이 싸움의 끝은 어디 어디일까. 죽음 또 다른 꿈에서 또 다른. 이렇게 해갖고 성대를 안 붙이고 소리를 내면은 우리가 흔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진동 소리가 나오죠. 이제 그리고 이 소리는 생각보다 마이크에 굉장히 잘 들어간다는 거. 세상 또 다른 악몽. 악몽 사느냐 죽느냐 이거 나오지. 아 맞아. 죽음은 계속 깊은 호흡을 건드려줄 수 있게 되죠. 또 다른 꿈속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악몽. 자,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요, 여기. 그 죽음이 그 죽음이 이 느낌인 거예요. 이 길의 끝이 아니면 또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는가. 가 계속 그대로 가서 알 수 있 알 이제 포인트 잡았죠. 알 수 있다면 있다면 운명이 나의. 아 요 정도야. 너무 많이 주지도 않아요. 운명이 나에게 다가와 심장을 맞춰도 두렵진 않을 텐데. 마지막 대에서 가성도 날리지 않는 게 다가와 심장을 헤쳐도 두렵진 않을 텐데. 그죠? 텐데. 그리고 요 소리에서 그대로 갑니다. 생각들이 날 머물게 해. 이게 우리가 저번에 림편에서 저번주 림편에서 얘기했던 거죠. 소리를 이어주는 느낌. 여기서 끝자락이 나왔으면 그 끝자락에서 다음 첫 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 항상. 다시 들어볼게요. 알 수 있다면 운명이 나에게 다가와 심장을 헤쳐도 두렵진 않을 텐데. 생각들이 날 머물게 해. 이게 연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. 연기에 호흡이 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죠. 연기 이어져야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효진입니다.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버리면 끊어진 거예요.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저는 끝났던 그 위치. 뭐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 거기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. 심장이 하셔도 두렵진 않을 텐데 거기 일어서서 달려가야 해. 멈추지 마 불량의 두려워 마비. 일단 이 지망생의 연습일지라는 분의 가장 큰 문제가 마지막에 그냥 다 나왔죠. 호흡이 뜬다라는 거는 이미 아직도 본인은 호흡이 깊지 못하다는 거. 아직 그게 패시브 스킬이 안 돼 있다라는 거. 소리를 조금만 썼다 하면은 벌써 소리에 입각해갖고 소리를 제대로 못 쓰고 호흡이 날아가서 목을 써버릴 수밖에 없겠다는 건 아직 본인은 호흡의 압력이 위치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노래 부를 때 홍강호 노래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? 리드는 안 돼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 3년에서 5년 해야지. 확실하게 이 호흡이 여기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. 그래요 지망생이니까.
달려가 운명 계속 그 위치 항상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운명 날마가도 난 웃으면서 맞겠어 죽음 약하게 소리가 가도 거기 있죠. 죽음 피할 순 없어도 그대로 피할 수 없어도 운명 날 비웃어도 피하지 않겠어 두려워하지 않겠어 이 자기의 소리의 위치를 딱 놓고 고정만 잘할 수 있어도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위치가 달라지는 순간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 뭔가 여기부터는 다른 노래 같은데? 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. 여러분이 노래를 할 때 저음은 억지로 내렸다가 고음에서는 띄웠다가 이래버리니까 노래가 안 이어지는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항상 저번에 얘기했죠. 내 소리 저음을 낼 땐 이미 고음을 낼 걸 생각하고 저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. 보고 싶다 해보고 싶으면 미치 여기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이미 내가 고음을 내야 될 그 위치에서 저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.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까 이 햄리 노래 다시 들어보면 이 싸움의 끝은 어디에 위치나 그 위치나 같은 위치라는 거죠. 비웃어도 피하지 않겠어 두려워하지 않겠어 알 수 없는 끝이 나를 향해 다가오지만 위치 유지 이게 처음이자 끝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의 뮤지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기도 연기 그 다음에 이제 변박 쓰는 법이라든지 근데 사실 오늘 발성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리의 위치 내 위치 처음에 내가 위치를 잡아서 그 위치를 끝까지 잘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와 결국에 그게 쓰려면은 그쵸 피지컬이 오져야 된다. 특히나 뮤지컬이나 성악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진짜 좋아야 된다. 정말 좋아야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의 사실 이제 명현이라는 이 친구를 데려온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어쨌든 성악을 전공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한테 배우기 전에도 이미 위치는 너무 좋았어. 잘 쓰는 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죠.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그런 잡고 가는 것들이 애매해서 그렇지. 근데 그거 딱 정돈시켜 놓으면 노래는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앞으로 오늘은 이제 홍강훈 편에 나왔지만 다른 뮤지컬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그 느낌을 되게 잘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. 느낌을 주면서 소리가 약해지든 강해지든 뭐가 됐든 여기 위치는 일단 유지. 뭐 빨래 같은 걸 한다고 쳐도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참 예뻐요 그냥 거기 약하게 내도 참 예 둘 셋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그렇지 계속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뭐가 됐든 간에 네. 그럼 이제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 그만 왔던 가도 이렇게 자기의 소리가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를 완벽하게 딱 고정시켜 놓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홍강호 편을 마무리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